자, 432쪽입니다. 이제 그 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봤는데, 그죠? 이제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이죠, 그죠? 그 꼭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별로 묶어서, 그죠?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외 거는 간단하게 특징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전체적인 설명을 해내죠. 전체적인 특징, 그죠? 그럼 열 가지 가시나에서 중요한 항목들을 여기 묶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이고, 여기서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28번 이하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통 변화의 성취입니다. 됐죠? 가시나 수행을 왜 하느냐? 한번 당연히 본산매를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산매를 체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많은 게 신통 변화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불교에서 오신통 이야기하죠? 육신통 중에서 우리 맨 마지막에 누진통은 그거는 깨달아야 누진통이 되는 겁니다. 번뇌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매 수행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신통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죠? 자, 그런, 그걸 여기서는 주로 그 중에서 일종의 신족통이라 할 수 있겠죠? 신통 변화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됐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우리 산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본 산매만 들면은 신통을 놔둘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 산매는 경지에 따라서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누죠. 경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눴고, 주석서 문헌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눴죠. 그 이유는 아시죠? 왜냐면 우리 그죠? 확립해야 될 게 심사, 희락증, 이 다섯 가지니까 하나씩 멸에 들어간다 보면 오선이 되겠죠, 그죠? 근데 심사가 동시에 멸을 빼른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줄이면은 사선이 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장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선을 주로 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신통은 제4선을 이제 체득하지 못하면은 놔둘 수 없습니다. 초선에 들었다 놔서는 신통 못 놔둡니다. 2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통은 제4선에 들었다 나와서 신통을 놔두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12장, 1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재밌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궁금한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제 2권에서 특히 12장, 11장이나 12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설명이 잘 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통은 제4선을 체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4선은 그죠? 제4선은 이걸 우리는 저 바닷가자, 원어로 보면 바닷가자나라고 합니다. 이래 됩니다. 합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들어가 준 겁니다. 자, 바닷가는 뭡니까? 기초가 되는 자나는 선이죠, 그죠? 바다는 우리 발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발은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기초가 되는 선입니다. 뭐의 기초? 예, 신통의, 그죠, 그죠?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년도로마에도 수십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건 특히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아마 요번에는 모르겠고, 아마 내년에 만약에 그죠? 그 제2권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신통은 제4선을 체득해야 신통을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가시나 수행은, 제4선까지 체득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신통을 놔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에 공부하게 될, 우리 저 뒤에 부정 있죠? 열 가지 부정. 부정은 더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시체 관찰하는 겁니다. 공동묘지의 관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는 초선밖에 증득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더러운 부정, 이거는, 그죠? 일으킨 생각을 갖고 계속 봐야 부정하다고 그게 남아있지. 뭡니까? 일으킨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라는, 부정한 어떤 그게, 담론 표상이 안 생기겠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2선, 3선, 4선에는 못 든다고 합니다. 왜? 초선에만 이렇게 생각 지수 고찰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초선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열 가지 부정을 통해서는 신통을 놔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행이 덜숨 날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덜숨 날숨을 가지고는 제4선까지 체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덜숨 날숨을 통해서도 우리 신통은 놔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남방에 가보면요. 사마타를 하든 비파산을 하든 전부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덜숨 날숨을 가지고 윗바상하든 우리 사마타든 삼매수행이든 지도를 합니다. 왜냐면 제일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제일 쉽고 제일 분명하고 제일 확실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가시는 만들고 밖에 놔두고 이자 먹을 수도 있고 요새까지 바쁜 세상에, 그죠? 그렇게 뭡니까? 들숨 날숨 뭡니까? 정신을 조금 차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고 저도 뭐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그죠? 자, 일반적인 항목에서는 우리 열 가지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죠? 논의되는 세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통 변화의 성취에 대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435쪽, 38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뭡니까? 가시나의 주로 그죠? 확장에 대해서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나의 확장은 이미 나왔죠, 그죠? 근데 왜 다시 이야기합니까? 가시나의 확장은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경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열 가지 가시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거기서 그죠? 딱 정형화돼서 부처님께서 가시나 수행, 가시나를 확장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다고사 스님도 이걸 열 가지 가시나에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40번, 그 밑에 보면 435쪽 40번 있죠? 40번은 뭡니까? 그러면 이 가시나 수행을 누가 성취할 것인가? 누가 성취하고 누가 성취하지 못하는가?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종합적으로 일반적인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신통 변화의 성취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경을 인용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때까지만 봐도 뭡니까? 부다고사 스님은 그죠 어떤 특별한 사항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에 있으면 반드시 그 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경이 없으면 뭡니까? 옛날 큰 스님들, 특히 고주석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인용해서 지금 그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죠? 신통에 대해서도, 신통 변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경을 인용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경을 인용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땅의 가신을 통해서는 따옴표 아니 그 인용이죠. 하나가 되었다가 여럿이 된다라는 등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가 여럿이 된다. 이거는 우리 디가 니까야 있잖아. 그죠? 디가 니까야 사문과경 등등에서 그죠?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그죠? 삼매 수행을 통한 신통의 그죠? 신통 변화의 성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을 가져와서 특히 저 하나가 되었다가 여럿이 된다는 이런 신통은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라고 부다고사 스님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하나가 되었다가 여럿이 되고 경이 적어도 한 30, 40군데 나타납니다. 초경을 보면요. 뭐 신통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 무제대로. 요새는 신통 별로 관심이 없죠? 에? 하나가 되었다가 여럿이 되고 뭡니까? 홀로그램인가 해갖고 쫙 만들면 그죠? 맞죠? 그렇잖아요. 요를 쫙 만들, 손오공 푹!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응? 쫙, 그죠? 됐죠? 그럼 하늘을 붕 나는 신통은 필요 없습니다. 뭐 타고 가면 됩니까? 예, 그 뭡니까? 예, 최신형 에어버스 380 타고, 그죠? 예, 서양으로 불교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우제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제건 이 초경에서는 신통의 문제가죠. 특히 삼매 수행에 관계되는 데서는요. 부처님께서 신통에 대한 말씀을 적어도죠. 4분 뒤까지 봐도 한 30, 40군데 이상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죠? 자, 이 가시나 수행, 그러면 저 하나가 되었다가 여럿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땅의 가시나를 수행해서, 그죠? 제4승까지 체득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 저 11장, 12장 저기 보면 그죠? 2원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9번. 자, 물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뭡니까? 땅 속으로 숨거나 나오고, 이게 또 경이 나타납니다. 됐죠? 땅으로 숨고 나오고는 어떻게 됩니까? 물의 가시나를 닦으면은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느냐? 12장인가? 11장인가? 하면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저 폭풍을 일으키고 강과 바다를 창조하고 땅과 신과 궁중들을 진동시키는 이런 신통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부다고사 스님은 물의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 불의 가시나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죠? 우리 또 인용되고 있죠? 사용되니까 인용되고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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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기를 내고 불꽃을 일으키고 숯불의 비를 쏟아지도록 하고 불로 불을 끄고 그가 태우기를 원하는 것만 태우는 능력. 상대니까 이를 보면 다 밑에 그 출처 밝혀놨습니다. 나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불의 가시나를 통해서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부다고사 선생님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가시나는 이제 바람의 송신은 빨리 가고 이거는 인용이 없죠? 뭐 이거는 어디 경에 인용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다 고주석서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푸른색의 가시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침이니까 또 인용해놨죠. 그죠? 푸른색 형상을 창조하고 어두움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 가시나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노란색 가시나를 통해서는 노란 형상을 창조하고 금이 되라고 결심하는 것. 와, 딱 좋다. 그죠? 와, 금나로 뚝딱이라는 게 금나부터 이 말입니다. 그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붉은색 가시나를 통해서는 이리 되고, 흰색 가시나 통해서는 흰 형상을 창조하고, 광명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광채를 바르는 형상을 창조하고, 그죠? 해태와 혼침을 내쫓고 등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흑옹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가려진 곳을 드러내고, 땅속이나 산속으로 흑옹을 창조하여 행주자와의 자세를 취하고, 벽 등을 걸림없이 통과하는 것들을 성취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열 가지 가시나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열 가지 신통 변화를, 그죠? 각각의 가시나를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39번은 뭘 이야기하는 거랬습니까? 가시나의 확장입니다. 이거는 경에 가시나에 대한 설법에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누굽니까? 아무리 부타고사 스님이 뛰어나도 부타고사 스님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입니까? 주석까지요. 부처님 말씀을 주석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됩니까? 경에 뭐 나오는 게 있으면 무조건 주석부터 하고 봅니다. 직업정신 투철하죠. 그래서 그죠? 경에 보면 그죠?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면 무령하게라는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부처님 경의 인용입니다. 그죠? 그는 땅의 가시나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인식한다. 이게 가시나 확장이죠. 무량하게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자, 확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붙다고서 스님이 그죠? 직업정신 투철해서 그죠? 위로는 위로 허공을 향합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아래로란 아래로 땅의 표면을 향합니다. 나도 하겠다. 옆으로란 토지의 구역처럼 주위를 한정합니다. 됐죠? 그래서 가시나의 확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 아니고라는 것은 가시나는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땅의 가시나는 땅의 가시나만 수행해서 이거를 확장한다. 그래서 둘이 아니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뒤섞임이 없다는 뜻이라 했고요. 찾으시죠? 435쪽. 39번에서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면 둘이 아니고 있죠, 그죠? 고득처럼 대가 있네, 그죠? 예. 그래서 뒤섞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량하게라는 것은 이것을 확장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위, 아래로, 옆으로, 그죠? 섞임 없이, 무량하게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죠? 경에서 이렇게 열 가지 가시나 할 때는 정인구로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가시나의 확장이라 해서 그죠?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 보면 뭡니까? 자, 그러면 이 가시나 수행은 누가 성취할 것이냐? 여기 성취는 뭐겠습니까? 본삼매를 체득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가시나 수행을 체득할 수 있냐?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여섯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섯 가지로 체득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업의 장애를 가졌거나, 그 1. 업의 장애를 가졌거나, 2. 오염원을 장애를 가졌고, 3번 과보의 장애, 4번 믿음이 없고, 5번 열이 같고, 6번 통찰지가 없는 중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름을 가질 수 없다 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이는 위반가라는 우리 논장의 인용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가시나의 수행이든 성취할 수 없다. 됐죠? 차별주의죠. 엄마야, 그죠? 도둑놈도 그죠? 최고 나쁜 놈도 성구를 할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소승이다. 저는 이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에? 어머니 아버지 죽인 놈이 본삼매 체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체득. 웃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우측은 특히 상자부 불교는 그죠? 이런 걸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체득 못한다. 저는 이것이 이래 보니까 오히려 요새는 훨씬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41번에서 이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즉, 1번. 업의 장애를 가진 자들이란 무관업을 가진 자들이다. 됐죠? 우리 나쁜 업 안 진 사람 있어요? 손들어 보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하다가 보면 나쁜 업 짓게 됩니다. 이제 목이 한 마리 죽이게 되고, 뭐, 좀 말도 거짓말 하게 되고. 그런, 조금만 그거 했다고 해서 본삼매 못 얻는다면 이 세상에 본삼매 얻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업의 장애는 뭐냐? 정통 우리 상자부에서는요, 무관업을 지은 사람은 못 얻는다. 무관업이 뭡니까? 우리 오무관업이라죠? 경에 나타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다섯 가지 중한 업을 지은 사람은 본삼매 못 얻는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고. 우리한테 나머지 세 개는 해당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불교에서도 이런 놈은 못 깨닫는다 해야 깨닫는 거자고 본산매 못 든다 해야 그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정화해서 그죠?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해서 본산매를 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듣고 보면 장난합니다. 오염문을 장애 가진 자들은 고착된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 됐죠? 고착된 삿된 견해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경에부터 이제 좀 경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그러한 뭡니까? 자, 백만 명을 때려죽이도, 사람 백만 명을 때려죽이도 죄가 안 된다. 업을 짓는 것이 아니다. 삿된 견해지요? 그럼 왜 업을 짓는 게 아니냐? 우리 저쪽 그 유물론, 단멸론 이런 걸 보면 그죠? 자, 그 왜냐하면은 우리 물질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돼가 있다. 그죠? 사람을 죽이는 게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칼을 갖고 죽였는데 죽인 게 아니고 지수화풍 있잖아요. 지수화풍이 돼서 싹 허공 그 중간에 그죠? 쑥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럴듯한데 사탄 견해죠. 그래서 우리가 저 공을 잘못 강조하면 악취공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죽인 게 아니다. 이래 됩니다. 훔치도 훔친 게 아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 왜? 나는 새끼가 하나 있더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요. 새끼 들고 쭉 갔는데 소 한 마리 따라오더라고. 나는 소 직접 갖고 소 훔치지 않았다고. 새끼만 이까리라고 그 뭐라 합니까 그거? 예? 줄 그것만 들고 왔다고. 그래서 도둑질이 아니고 그 이름이 도둑질. 웃기고 앉았네. 그죠? 예? 집착이 아니고 그 이름이 집착이라고. 누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다녔습니까? 예, 제가 여기 도사했습니다. 마을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 연합 그죠? 1년 6개월 동안 교화부장 했습니다. 교화부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때는 스님들이 대학생들을 아무한테도 그걸 안 해줬어요. 정말로 큰 스님들한테만 빌고 해야 한번 와주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본 교리는 다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1학년 양이한테 못 맡기죠, 그죠? 양이한테도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양 저분 제가 교화부장이고 요 그때부터 잘했어요. 그때 다 늘은 겁니다. 그래가고 그때 금강경을 이상하게 읽어갖고 있잖아요. 에? 집착이 아니고 그 이름이 집착이라고. 그죠? 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심형반야바라밀 이래가지고 그죠? 이걸 갖고 와서 막 전부 그죠? 그래 막 술이 아니고 그 이름이 술이고. 예?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요새도 서울에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요새도 본기는 애들 그렇더라고요. 불교해갖고 그죠? 그러고 불교하면 뭡니까? 술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저 얘기 틀렸습니다. 지금도 안 다뤄지다 보니까. 실적으로 그래서 저 불교 학생이 하면서 막 아마 평생 마실 술 그때 다 마셨어요. 2년 6개월 동안 그때 다 마시고 다행히 저는 성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출가하니까 그죠? 술 생각이 딱 끊어지. 나 이거는 술에 관해서는 저는 도노를 인정합니다. 문득 딱 끊어지 버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35년 동안 출가해서 저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근데 마신 거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없습니다. 왜? 제가 마시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 마시는 거 봤다는 거 꿈에서 본 사람입니다. 됐죠? 술에 관한 하는 좀 요리 자신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칩니다. 됐죠? 예? 그러고 댕겼어요. 그게 뭐 위험한 짓이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죠? 그죠? 고착된 삿된 견해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사람을 때려 죽이도 죄가 안 된다. 왜? 죽이도 죽인 바가 없다. 어머야. 이거 무시라.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더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제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압니다. 그죠? 그 삿된 견해 가지 뭐. 이런 사람들은 깨달으면 고사하고 본삼에도 못 든다고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삿된 견해를 가진 자와 양성자와 고자를 뜻한다.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제근 불교에서는 그래 봅니다. 오염원의 장이죠? 그죠? 양성자, 고자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인도 가면 양성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안 됩니다. 되죠? 자, 과보의 장애를 가진 자들이란 원인 없는 재생연결과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비다만 한 사람들은 알죠? 여기서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그죠? 본삼매나 깨달음을 체득하려면 세 가지 원인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세 가지 원인을 가져야 깨닫지, 두 가지 원인, 즉, 지혜가 없으면은, 그죠?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이 좋은 고유성질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듣고 보면 상식적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본삼매 들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지혜가 없는데 본삼매를 들고 문득 깨달아 빈다 아마.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되죠? 그 다음 당연히 뭡니까?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못 깨닫습니다. 본삼매 못 듭니다. 그렇죠? 믿음은 뭡니까?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믿음은 네 가지 믿음입니다.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 우리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불법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 뭐로 표현합니까? 삼귀로 표현하죠. 개에 대한 믿음은 오계를 지키는 거로 표현하죠. 그래서 불자가 되면은 특히 우리 제가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귀 오계를 받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귀 오계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귀는 삼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귀계라고 이야기하죠. 개첩에 삼귀계가 오계가 딱 적혀있어요. 그게 개첩입니다. 보니까 삼귀계.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선들께 귀의합니다. 오계. 그죠? 그죠?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등등해서죠? 딱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 당연히 본삼매 체득 못합니다. 깨달으면 고사하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여리가 없는 자들이란 대적할 것이 없는 도딱금에 대해 여리가 없는, 그렇죠? 아무리 자질을 다 갖춰도 뭡니까? 수행하려는 여리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해탈 열번 치르 못합니다. 문득 됩니까? 확 그냥 됐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찰지가 없는 자들이나 세간적이나 출세한적인 바른 견해가 없는 자들, 그렇죠? 그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게 지혜입니까? 어떤 게 지혜냐? 일러라. 으악! 이러면 뭡니까? 확 돌리면 됩니다. 됐죠? 이러라고 끝내면 어떤 게 지혜입니까? 사성지에 대한 지혜. 됐죠? 어머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해탈 열반 지나갈 수 있는, 이걸 어려운 이야기도 하잖아요. 불교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이런 사람은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올바름을 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확실함이라 불리고 또 올바름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됐죠? 그럼 성스러운 도 뭡니까? 우리, 여기서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우리 승자의 경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42번은 거기 됩니다. 자, 이것은 비단 우리 10가지 가시나 수행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중생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명상 주제에 대한 수행을 성취하지 못한다. 됐죠? 그죠? 이거는 모든 40가지 명상 주제 다 적용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6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 본삼맥 어떤 가시나 수행도 성취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보의 장애가 없는 선남자는 업의 장애가 오유문의 장애를 멀리 피하고 정법을 배움과 참된 사람을 섬김 등으로 믿음과 여리와 통찰지를 정장시키고 명상 주제에 몰두하여 수행을 해야 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